어머님의 한상. 드디어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드디어 본다. 드디어 맛봅니다. 아, 이제 마지막 이제. 미나리 하고 바꾼 뚜껑 열었습니다. 와. 와. 산처럼 쌓였어. 와우. 꽃게탕은 내가 다 덜어드릴게. 오, 덜어주시기까지. 이렇게 하고. 아, 너무 많이 들어간 한 사람한테. 한 사람. 아니요, 충분히 먹어요. 단호박을 넣어요. 아까 샘. 지금 2만 개씩 차례 안 오빠가. 얘가 총 세 발이 같으면 8밖에 안 되는데. 과학적으로도 그것밖에 안 나와요. 한 마리씩 먹어야 되는데. 하나씩 먹어야 되는데. 지금. 아니 충분히 돼요. 내가 아까 쪽수 쉬었어. 이렇게 놓고 이거 2만 개씩 거예요. 아! 그 한 사람 다 간다고요? 책이 크니까 많이 들어. 오! 으앗! 상민이야. 너는 먹지 마라. 너는 먹지 마라. 옛날에 많이 먹었어. 먹었어. 아이고, 너무 녹이 할 거 그랬네. 내 것도 벗어? 아니요. 난 안 먹냐? 해주고 가. 예, 원래 나는 원래 안 먹는 거니? 네. 쇠 빠지게 하고 나는 맛도 못 보냐? 에이, 이런. 자, 일단 꽃게탕 맛 한번 보세요. 꽃게탕. 자, 냄새 맡아도 행복해요, 지금. 그러니까요. 지금 최초로 망희 쌤이 한 마디도 하지 않았어. 와, 지금. 와, 어머니 너무 맛있어요. 이거 어떡하지? 어떡하기는 많이 먹으면 되지. 통상 엄청 그냥 깔끔하게만 하면 진짜 깊은 맛은 그렇게 안 나거든요. 깔끔한데 깊은 맛이 같이 나요. 호박의 그 달달함이랑 꽃게의 짭짤한 맛이 아주 절묘하네요. 그러니까 엄마가 해준 밥은 와. 이렇게 집밥은 좋은데. 네. 너무 그리웠습니다, 진짜로.